완전 고추 박사입니다. 이렇게 고랑에 풀도 하나도 없이 해놨고요. 그리고 고추전 보세요. 이렇게나 주렁주렁주렁 이게 다 고추랍니다. 주렁주렁주렁 숫자를 쉬어보니 고추 한 나무에 60개 정도씩 달려 있습니다. 어미나 이렇게 많이 제가 일부러 숫자를 쉬어봤는데요. 보통 50개에서 60개 달려 있답니다. 요게, 오, 고추 농사 엄청도 잘 지었죠? 고랑에 풀도 하나도 없이 요렇게 고추 농사를 짓고 있답니다. 와, 대박. 와,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보름 전에 사진 찍을 때만 해도 여기는 쪽파가 아닌 대파 씨앗 뿌려가지고 씨앗 트레이에 씨앗 뿌려서 모종 심어 놓은 건데요. 엄청도 잘돼 있어요. 대파가. 그리고 그 옆에는 참깨인데요. 참깨가 꽃이 주렁 예쁘게 피더니 지금은 마디마디 참깨가 쑥쑥쑥쑥 달려 있습니다. 와, 완전 대박입니다. 완전 대박. 이게 장덕리 우리 동네 저희 옆에 조카님네 농사 짓는 거랍니다. 와, 대박. 이쪽에 참깨서부터 고랑에 풀 하나 없이 뽑아놓고 나비가 살랑살랑 하면서 와, 참깨에는 벌들이 꿀벌들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들깨고요. 들깨가 이파리고 잎사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와, 대박. 풀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놓고요. 이쪽에는 또 고구마를 심어놨는데요. 고구마 밭에도 넝쿨이 이제 뻗기 시작했는데요. 풀이 하나도 없어요. 와, 이거 우리 조카님네 밭이랍니다. 조카님네, 조카님 연세가 몇이냐면요. 82세. 와, 예쁘죠? 정말 이뻐요. 그 옆으로 쭉 가보면은요, 여기에 가지서부터 도마도도 주렁주렁주렁 열려 있답니다. 여기는 가지고요, 가지도 주렁주렁 열렸고요. 와, 이쪽에 도마도도 주렁주렁주렁 열려가지고 빨갛게 익기 시작하고 그랬답니다. 와, 고추 박사님 같으세요. 찰칵.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